그래야지.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땅에 많은 주먹들이 스쳐갔어. 그래도 난 나름대로 하나도 둘도 이 나라를 위해 산다고 살았어. 이란이도 내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. 지금까지 내가 본 조이란이는 아주 열심히 살았어. 내 뜻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야. 예, 큰형님. 영원히 이렇게 살겠습니다. 그래. 이제 다 갔어. 뒤늦게 이란이 너를 만났지만은 충분히 내 뒤를 이어갈 만해. 적객의 길을 가라고. 애국자의 길 말이야. 예, 큰형님. 옛날에 참 인연이 많은 절이었지. 자비로운 부처님, 아무래도 이제 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든 것이 안타깝고 섭섭하기만 합니다. 그동안 알게 모르게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.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그게 다 애국을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용서해 주십시오. 나 때문에 상처받고 다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. 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. 불쌍한 내 옛 부하들 다 좀 살펴 주십시오.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평생 고생만 해온 내 가족들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. 괜찮아. 더 들어가. 괜찮으시겠습니까? 그래, 괜찮아. 저 그럼 내일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. 그래. 1972년 12월.
1월 21일 김두환은 괴물감 부리고 있던 7일의 독주를 맞아서 받았다. 변호가 무엇이냐? 그것은 바로 괴물이 원박자 만들어왔던 이 나라 인터넷 방송 역사의 또 다른 한 장이었다.